봐요. 재배로는 결국은 식물의 현 상태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수많은 농민들이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순이 뜬다고.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이 안 된다고. 자, 수정이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순이 뜬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습한 거예요. 습한 거. 순뜬 집은 천장을 좀더 늦게까지, 패드를 좀더 늦게까지 이런 식으로 습을 뜰려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참외가 안 달린다. 이런 집은 대가리야, 대가리. 이 대가리가 굵어진다는 뜻이야. 이 대가리는요, 오늘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질소라는 부분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야. 질소를 좀, 적게 주라고. 낮춰서 주라고. 안 주면 안 돼. 줘야지 깊은 맛이 나. 수많은 사람들이 질소를 빼고 재배해야지, 뭐라 하더라? 품질이 뭐 얘기하는데, 품질 그 다음 영역이 뭔것 같아요? 또 먹고 싶은 맛이야, 또 먹고 싶은 맛.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소비자들. 소비자들한테 정말 맛있는 열매를, 생산해서 보답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래도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 저의 역할은 우리 농민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제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오후 7시.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대가리를 볼줄 알아야 돼요, 대가리를. 자, 대가리가 굵으면 대가리를 좀 얇게 해내세요. 자, 어떻게? 쳐야 되지, 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래. 아, 비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타이밍을 생각해서 써라 이거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걸좀더 계속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정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더 나아진다면 제 비료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야.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하여튼, 결과물은 질소를 낮추고, 대가리를 더 얇게 만들어 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대가리의 기준은 몸띠 대비 이 신초야. 몸띠가 굵은데 신초는 좀더 얇아졌다. 그럼 얇아지는 거야. 근데 몸띠는 얇은데 신초가 굵어졌다. 그럼 굵어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더 쉽게 쉽게 생각을 해 내세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질소를 준다 안 준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질소를 주면서 그 분해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다른 말로 가시뽕잎을 만드는 거야.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야. 가시뽕잎이 나온단 말은 분해가 극대화된다는 거지.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쓰임이 발생하겠지. 이해가 되죠? 자, 좀더더 많은 생각을 해내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고 갑시다. 이거는 흰가루잖아요, 흰가루. 흰가루의 총체. 흰가루의 총체. 얘는 온실가루. 이렇게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온실가루의 뜨물인가? 뜨물 같죠, 이거? 흰 뜨물이야, 뜨물. 온실이랑 뜨물은 그름이 똑같아서 한번 헷갈립니다. 자. 이것도 뜨물이야, 뜨물. 뜨물로 보는 게 맞아요. 뜨물로 보는 게. 자. 작황을 마주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눈에 얘기하지만. 안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돼. 물을 한번더 줄까 말까. 약을, 연작을 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알다시피 약이 안 듣는 게 아니야. 듣긴 들어요. 그죠? 전략의 문제지.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런, 좀더 전략을 더 짜주셔야 돼요. 나방도 있고, 청벌레가 있다는 얘기고. 자, 좀더 더,
더 계산을 좀 해주세요. 자, 심한 데이즈로 한 번씩 더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갑시다. 겹치죠. 여기도 잎이 크죠. 자, 습은 세포를 팽창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압성만 되면 꽃은 잘 들어옵니다. 자, 팽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초가 굴냐냐냐 이게 문제인거지. 자, 신초가 너무 굵으면 다음 참외가 안 달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열매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외가 안 달리면 한 번씩 수정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돌려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열매 색깔 들난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고, 뿌리에서 계속 문제가 오니까 하우스 크기의 면적은 다른 말로 뿌리가 노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가 크면 클수록 뿌리의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결국은 뿌리가 약하면 다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열매 색깔 나나 안 나나 계속 체크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농산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열매의 가치가 높아진다. 열매가 좋으면 곧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저의 가치는 결국은 저의 거래처 농민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병충 생리장애도 한 번씩 체크하시고. 이상입니다.